혹부리 할아버지 탱기하셨네. 혹부리 할아버지 지게를 매셨네. 혹부리 할아버지 혹 달고서 어디를 가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혹부리 할아버지. 짠! 옛날 한마을에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볼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 밤이 된 줄도 몰랐어요. 뒤를 둘러보니 빈 오두막집이 보였어요. 어이구,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그런데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드네. 그래. 어디 한번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 자, 여러분께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뽀로로? 아니면 곰새마리? 뭐라고요? 어? ABC 송을 불러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니까 한번 제가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같이 노래를 해볼까요? 슝, 짱! ABCDEFG HIJKLMNOP QRSTUV WXYNG Now I know my ABC. Next time, want to sing with me? 아이고, 여러분, 제가 노래할 때는 좀 목소리가 젊어집니다. 아이고, 참. 그때 뻥 소리가 나더니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헤이, 할아버지!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데요? 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그 멋진 노래소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빨간 도깨비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혹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파란 도깨비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보물을 들 테니 우리에게 그 혹을 파세요. 네? 그러더니 도깨비들은 요술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쓰리 쓰리 마 쓰리 보물 나와라. 그러자 보물이 우수수 쏟아지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도깨비들은 또 한 번 요술방망이를 휘둘렀어요. 쓰리 쓰리 마 쓰리 할아버지 훅 떨어져라! 이번엔 할아버지 혹이 뚝 떨어졌어요. 혹이 떨어지다니. 아이고, 이게 꿈이야, 센시야. 이렇게 좋을 수가. 혹을 뗀 할아버지는 보물을 한가득 쥐고 싱글벙글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샘이 났어요.
나도 도깨비에게 혹을 떼주고 보물을 얻어와야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산으로 올라갔어요. 밤이 되자 빈 오두막집에 앉아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지?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불러줄까요? 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18번. 우리 집 강아지는 미친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야옹. 반갑다고 꼬리 치면 야옹. 미우, 미우, 미우. 그 순간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이 도깨비님들, 여기 노래 주머니를 가져왔어요. 거짓말! 그 혹에선 아무 소리도 안 되는 걸! 도깨비들은 버럭 화를 냈어요. 할아버지! 이 혹도 가지세요! 자! 슝! 퉁! 그리고는 할아버지 볼에 혹을 척 붙여주었어요. 아이고, 괴로웠다가 혹하는 더 붙였잖아. 아이고,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만들었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엉엉 울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욕심부리지 맙시다. 넷, 둥!